아, 엄마 잘 들어보세요 네네. 우리 엄마가 네네. 그래도 남들처럼 응? 나름대로 고생은 하고 살았겠지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지만 그래도 남들보단 그래도 무탈하게 지냈다 아 맞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평탄하게 지냈다 사연이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남들처럼 막 손에 물안 담그고 아 맞아요 응? 그 다음에 또, 그래, 그래도 남편이 네. 가정적이었다. 아, 맞아요. 아니에요. 엄청 맞아요. 음. 저는 진짜 남편 같은 사람 없, 없을 음,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데 본인 사주 자체가 네네. 어떠냐면, 네네. 이제 간호사라든지, 네네. 예,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아. 이런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아, 그래요? 예, 아. 많이 베풀고. 거는 음.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좀 허약한 체질이라 음. <laughs> 누구를 위해서 베푼다기 보다는 직장생활도 짧게 했고, 음. 은행을 잠깐 다녔다가 음.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서 바로 그만두고, 지금까지 음. 그냥 집에서 음. 살림만 했거든요. 음. 원래 타고난 사주는 아, 봉사. 음? 아, 어릴 때는 음. 선생님이 되고 싶었었는데. 음. 봉사. 간호사, 아. 사회복지사, 아. 하다 못해 유치원 선생님. 아, 맞아요. 선생님이 되고 어. 싶었어요. 대라는 사주야. 아. 그래서 남이 어려우면 네. 어때요?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 좀 있어요. 네. 음, 그 다음에 소녀 감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드라마를 본다거나 네, 슬픈 네. 노래를 듣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감정이 어, 난리 눈물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흐르 네. 흘러. 네.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지금 사시는 곳에서 네. 계속 사실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네. 언젠가 한 번은 사실은 년... 그거 말씀 어, 언젠가 한 번은 떠야 되는 집이야 이 집이 계속 살 집은 아니시라고 해 근데 시기적으로 네. 지금 몇년상관 이제 그 전에 원래 이동을 하시려고 하셨을 거야 몇년부터 년... 제가 그러니까, 이동하고 싶은 어, 마음이 생겼어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동을 지금 못 하는 이유가 시기적으로 본인들이 마음이 안 움직일 거야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 그니까,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네. 안 팔려서 지금 못 가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아, 그 상황적으로 안 아, 되니까 음.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아, 안, 못 그렇구나. 간대잖아. 맞다. 맞아요. 예. 이해하셨지? 예. 네. 좀 기다리셔야 돼. 아, 올해까지도 그좀 네. 기다리셔라. 아. 왜냐하면 본인 사죄도 그렇고, 남편 지금 온기에서도 네. 지금 당장은 문서가 확나가진 않아요. 아, 나가더라도 가을 자락에서 네. 내년 음. 3, 4, 5, 6월 안에는 아, 나가겠다. 가을부터 내년 봄 정도. 그렇죠. 네. 네. 그 안에 문서 변동이 동수가 있지. 음.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 아, 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오히려 기가 쉽다. 쉽다. 모든 면에서. 그 어? 아, 근데 잘 들어 보세요. 네, 네. <laughs> 이 집을 옮기고 나서요. 네네. 본인네가 네. 지금 대주 있죠, 나라천 대주. 네네. 남편분께서 좀 많이 몸으로 네. 아프셔야 되는 아. 수전이 올수 있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옮기고 나서요. 네. 지금부터 관리를 음. 조금 하셔야 된다 이러세요. 왜냐하면 본인하고 남편은 체력적이나 체질적으로 상극이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음. 남편의 이런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정말 착해요. 예, 네, 엄청 착해요. 네. 가정밖에 모르고. 어, 그게 아니라 생활 패턴이, 이몸 관리하는 것도 네. 점잖으신 분이라고. 네, 맞아요. 말도 조근조근. 예. 네. 뭔일인지 알죠? 음, 화를 환 낼지도 모르고. 화 내지 않아요. 예. 네, 차분하신 분이야. 네. 런데 여기로 표적을 받으실 수가 있대요. 머리로. 예. 네. 그니까 집을 이사를 가실 때 네. 완전히 새 집도 안 되고. 아 완전 새집안되요 네. 그러니까 어.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옮기면 새 집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데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비방을 하고 가야 되겠다. 아. 그럼 여기 여기로 표적을 받고 어. 여기로 표적을 하면 쓰러진다는 얘기거든. 아 혈압이 음, 있어가지고 음, 아무래도 여기로 표적을 받고 여기로 심장으로 음. 표적을 받으면 쓰러진다는 얘기거든. 여기는 내추혈이 여기는 심근색 같은 네. 그런 거겠네요. 네, 쓰러진다는 얘기거든 피. 아. 그래서 머리를 픽 잡아 돌려. 아. 그래서 이사를 가거들랑 아. 네. 비방을 잘해놓고 가야되고 아. 많이. 닦아놓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방향 같은 것도 좀. 네네, 해보니. 내년에. 어? 아, 대장군으로 들어가거나 삼살방으로 아. 들어가면 많이 힘들겠구나. 이 가정내외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장남자손의 네. 자손나비는요. 네. 부모 곁에서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사주야 맞아요. 성향이 그래요, 걔는. 음, 되게 계속. 독립적이에요. 예, 네, 지금 같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같이 있어요. 어, 현재. 근데 원래는 밖에 내보내고 있어야 음. 되는 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준비를 조금 해 두셔라. 그리고 음. 장가를 가, 보내려고 하거들랑 더욱더 지금부터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갑니다, 이 아들 장가에. 아, 진짜요? 네. 예, 3, 4년 안에 음. 2년? 2년은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2, 3년 사이에는 네네. 장가를 갈, 가론이 지금 있으니까. 예, 예, 예. 어쨌든 집안에서 내보내야지. 아, 독립을 시키는이 아이의 운기로 장가를 갑니다. 아, 그니까 제가 계속 끼고 있는 건안 좋다는 거죠. 네. 예, 까랑져요, 아이가 제가 앉아. 끼고 있는 건 아니고, 우연찮게 직장이 집이랑 가까우니까, 네네. 원래 밖에서 살았었어요, 혼자. 그러다가, 네네. 괜히 월, 저기 집세도 내고 낭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아이 거요. 자체가요 네. 사주 팔자에 이렇게 네. 가는 사주예요. 평탄하게. 네 맞아요. 이게 지금까지... 굴곡이 막 있는 게 아, 아니고 맞아요. 아이 성향이에요. 엄마 아빠가 왜씨뿌인데 거둔다잖아. 음, 음, 음. 아이 성향 자체가 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삶도 이렇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 사주 자체에 얘는 관록이 있어요. 나라에 밥을 먹으라는 사주야.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지금 전혀 그렇게안 음, 살고 있어요. 어, 근데 원래 사주는 그렇단 음, 얘기야. 사주는 그렇는데 자기가 그길을못간 거지. 그 다음에 예. 아리 자체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누구의 맞아요. 말도 듣지를 아. 않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무슨 얘기 그래서 내보내셔서 자기 독립적인 음. 공간에서 자기 기운만 받아야지. 아. 예? 예. 받아야지. 지금도 사실 한 집에서 살고 있긴 한데 네. 선생님 말씀 정말 맞으시는 게 얘는 정말 남의 말안 들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음. 누구의 조언이라는 걸 듣질 않아요 근데 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삐뚤어 나가는 건 아닌데 음.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집안에서 살긴 하지만 서로 음. 서로 이렇게 터치를 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엄마라고 해서 내가 전 잔소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음. 아빠도 마찬가지 음. 이 아이도 집에서 말하자면 그 약간 그 쉐어하는 하우스 셰어하는 것처럼 음. 독립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아이를 계속 끼고 있어봐야 아, 그러니까 내분내는게 운기에 예. 그러니까, 따라 사는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장가를 보내신다 미리 생각을 어, 하시고 아이가 모아둔 돈이랑 부모님이 장가 가실 때 해주실 수 있는. 네. 게 있을 거 안에 그렇죠. 생각해 두신 거 네. 그걸 합쳐서 네. 문서를 하나 잡아줘서 내 보내는 것도 괜찮아요. 아 집을 하나 마련해서 그렇죠. 오. 어 그게 더 빨라 빨라요 아이가 결혼할 때 집을 하나 해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니까요 미리 해 주시는 미리? 것도 이 아. 아이한테 운기가 빨리 돈다고요. 아, 결혼 운기가 빨리 오신다. 그래서 이거 명심해 두시고 네네. 가신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자체가요. 네네. 지금 엄마 아빠한테 계속 있으면 다리가 네. 묶여있어. 그리고 아빠랑 잘 맞지가 않아요. 안 친해요? 네. 네 둘은 대화가 없어요. 어 맞아요. 똑같기 때문이에요. 아, 아빠는. 너무나 아빠... 많이 닮았어요. 아빠하고요? 네. 성격은 너무 다른데.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똑같으니까요. 아... 아이가 답답증이 많이 났어요. 아빠랑 안 맞아서. 음... 같으니까 아이가 말문을 닫았어요. 아빠가 되게 고지식해요. 엄마 어...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생활에 절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딱, 딱.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어... 이 집에서 좀 불쌍하다 느껴지는 건 아버지예요. 맞아요. 너무 외로워. 평생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고 외로워요. 네. 예. 너무 맞아요. 외로워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잘하 하거든요. 근데 네. 아들한테도 잘 해요, 잘 하는데. 잘 하는데요. 아이 고등학교 때, 네. 네. 네?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있잖아요. 중학교 때, 중3... 응, 때 사창...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사춘기 네. 때. 그때 이미 아이하고 트러블이 조금, 어, 트러블 있었어요. 아닌 트러블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치. 엄마,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았고요. 아, 아빠도 상처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빠하고 티역티역티역티역티역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싸움을 했단 말이야, 엄마. 음. 이때 아빠의 성향이야. 음. 아빠가 성격이 활달하고 막 이렇게 외향적인 음. 성향이었었다면 음. 아이랑 몸으로 막 놀아주고 아, 뭐하고 네, 하면서 같이 또 푸는 게또 있거든. 네네네. 그걸 못하셨어. 맞아요, 맞아요. 정말 어? 맞아요. 음. 그래서 음. 아이를 지금 내보내시라는 거는 뭐냐? 음. 아이 아, 아빠의 기운과 아버지 음. 아들아기 운하고 맞지 않기 서로 때문에 네 때문에. 내보내시는 게 아. 아이도 편하고 아빠도 아. 편해요 맞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네. 맞는 게 그래서 자 서로 참 잘해요 엄마, 네. 엄마가 사주팔자에큰 네. 사고만 없으면 이대로 사셔 네, 네. 이해하셨어 네. 아프지 않고 질병이 없고. 질병이었고 네. 네. 금전으로 힘든 엄마가 아니란 말이야 네,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 금전으로 힘들어본 적 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란 네. 말이야. 근데 네. 그래, 단 하나 아빠의 건강에 신호탄이 건강. 오실 거다. 네. 예, 문서 이동하고 나서 아. 아빠 몸으로 표적 받는다 1 2년 상관 안에 그러니.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으니, 에이.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하시라. 허투루 듣지 마으시래 아, 그럼요. 네. 그럼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그냥 처음에, 엄마는 사주팔자에 에이. 금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서방복이 있고, 네, 속썩이는 자식이 어, 없 자식도 없어. 에이, 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평탄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 이게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뿌듯함이야 삶에 네. 이해하셨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본인한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사를 가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올해는 무리다 아, 올해는 안 돼. 무리해서 가지 말아라 그렇죠 무리는 안 하죠 음, 네. 무리해서 가면은 나중에 뒤탈이 생긴다 응? 그래서 잘 둘러보고 그때 가서 방에 한번더 모시고 네 방, 방향 보면. 방향 보시고 네. 어그 다음에 거기가 정말 우리가 살 집이 맞는지 네. 오래 살 집이 맞는지를 보시고 변동이 노을 네. 하셔라 주소라든가 뭐 어디 그렇죠 예 미리. 네. 미리 점을 보시고 네. 어 계약서에 사인을 하셔라 아, 안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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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대주님이 많이 편찮으실 수 아. 있으시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를 안 가면은 네. 건... 이사를 가 발동이 걸렸을 때는 가실 거야. 그 그렇죠. 다음에 집안 내에 1년에서 2년, 3년 세력에 네. 누군가 돌아가신 흔적이 분명히 천하 없어도 이 집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그죠, 전에. 한 3년 3, 4년 사이에 집안의 어. 일가 친척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표적 아. 표적으로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는 뭐, 얘기야. 외삼촌도 응. 해당이 되는요 아, 요 네, 그래서 네, 사자가 어, 사자가 돌고 있다는 얘기야. 아, 예, 외삼촌도 맞셨어요 예. 그리고 또 돌아가실 분도 또 있고요. 음? 아또 돌아가네 또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친척분들 열로 하시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는 들으세요 그냥 네네. 있기 때문에 이 대주가 몸으로 표적을 분명히 반드시 받을 수밖에 음. 없는 상황인데 음. 문서를 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음. 돼요 네, 네. 이해했어요 네네. 못 버텨요 자기네들이 음. 본인네들이 이집 음. 가고 떠, 싶어서 네 올해 살 집도 아니었는데 진짜떠 뜨고 싶은 마음이 진짜 들었었는데 지금 음. 참고 있었단 말이야 네, 네, 네. 이해하셨어요 네.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요. 네? 네, 네, 어 손해 보기 싫으니까 좀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네. 이해하셨어요. 네, 네, 맞... 어 상황이 안 되니까, 네, 네. 올해까지도 상황이 안될 거란 말이야. 네. 본인네들이 흡족하게 못 받는다고. 네, 내가 네. 생각했던 그. 네. 네, 그래서 기다리시라고. 네, 네. 이해하셨지. 네. 그러면 고민 해결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됐어요. 저 사실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음, 그러이하는 거. 나중에 진짜로 이사를 가셔야 되고 방위를 네. 보실 때 다시 오셔. 아, 네, 네. 네. 지금은 점을 봐도, 그렇죠. 어, 어. 변동 이동수를 해야 될 시기만 물어보러 오셨대. 맞아요. 그거, 그거였죠. 어, 가정도 편해, 뭐도 음. 편해, 살림살이도 알뜰살뜰 잘해, 깔끔하게 네, 흐트러짐이 없어. 네. 이해했어요? 대주는 대주 역할하고 있고, 네. 안당 기준은 안당 기준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네. 아들은 아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 하고 있고. 단 하나, 셋이 똘똘 뭉쳐지지는 않아. 기운 자체가 하나 내 보내 끝 점사. 네. 이해하셨죠? 네. 갑자년 요새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저한 가지만. 네. 네. 아까 저기 저희 남편을 그 기운이 약간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혹시 머리 아프다는 건뇌 쪽에 뭔가 네. 문제가 있을 수 네. 있, 네. 있다는 말씀인 네. 건가요? 네. 그럼 그거 미리 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 관리 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건강 관리는 지금 나름 하고는 있는데 내 쪽으로는 어떤 MRI라든가 이런 걸 찍어보는 거못 했거든요. 찍어보세요. 아, 찍어보는 게 맞겠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